우리가 신과 함께 살고 있나요? 갑자기 갑자기 좀 목사님 뜬금없는 질문이. 말씀을 신과 함께. 신화가 정말 우리에게 가깝게 있다고 생각하시는지. 어릴 때는 왜 그리스 로마 신화일지 전래동화 이런 걸 많이 읽었는데 좀 나이가 들면서 사회생활 하다 보니까 약간 그런 존재와는 좀 멀어지지 않았나 저는 개인적으로. 그래서 같이 살고 있다는 느낌은 잘안 드는 것 같아요. 자, 실제 우리 문화에서 신화가 어떻게 우리 주위에 있는지 한번 좀 보시죠. 사이렌. 자, 우선 이제 아시죠? 네. 커피숍의 이제 그 로고잖아요. 네. 저것도 사이렌. 신이에요? 사이렌. 뱃사람들을 아름다운 노래로 유혹해서 빠져죽게 하는. 그 다음에 또 이 게르만 신화를 바탕으로 한 반지의 제왕. 게르만 신화. 너무나도 이제 뭐 아이들이 좋아했던 그 해리포터인데. 이거는 그 켈트 신화를 바탕으로 한 이제 마법 이야기 뭐 이런 거는 주로 켈트 신화. 켈트. 바탕으로 한 예. 그리고 이 애니메이션 아시죠? 네. 센과 칠과 희망불명. 너무 재밌죠. 어떤 신화? 일본의 이제 그 요괴 이야기. 요괴 신화. 바탕으로 한 거예요. 가오나시고. 그래서 이렇게 보면 정말 우리 그 생활 그 이 주위에서 정말 신화가 많구나 하는 걸 느끼게 되고요. 그렇네요. 예. 문화산업이라고 그러죠. 문화산업. 특히 영화라든가 애니메이션 뭐 이런 거 만드는데 거기에 굉장히 신화가 중요한 그 이 원료가 되죠. 예. 그래서 굉장히 이제 신화가 사실은 우리에게 가깝게 있는데 특히 이 신화가 중요한 것은 우리의 어떤 그 상상력. 여러분들은 특히 그 상상력이 좀 풍부하실 것 같은데. 근데 어렸을 때는 확실히 그런 상상력이 되게 풍부했는데 갈수록 상상력이 좀 빈약해지고 제가 막 제 상상력을 제한하고 이런 게 느껴져요. 예. 과학적인 원인 규명을 하려고 좀 성향이 바뀌는 것 같아요. 맞아요. 상상을 발휘하기보다. 네. 산타클로스가 없는 걸 알고 난 뒤부터는 상상력이 그거 비밀입니다. 그런 거 얘기하면 이거 보고 있는 아이들이 지금 스포. 아니야 얘들아 있어. 산타 할아버지 있다. 그럴수록 더 사실은 앞으로 이 상상력이 그 중요한 시대가 된다. 그러면 우리가 상상력 자유로울까요? 상상력은 자유로운지 자유롭지 않은지 실험을 한번. JTBC